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오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치주질환과 노화 및 노쇠라는 주제로 제16회 잇몸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동국제약은 이번 행사에서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노쇠와 구강 건강의 높은 연관성을 알렸습니다. 특히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잇몸 건강을 지켜 건강 수명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김정현 대한공중보건치과 의사협의회 회장과 한국보건치과 위생사회에서 치주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.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잇몸병 관리를 실천하는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K의약품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활동 등 또한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.